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저는 55레벨을 찍었지만 바로 3차 전직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죠. 상급 전직의 증표 가격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금전적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세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전직을 할 거고, 그때 되면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 이후로 상급 전직의 증표를 이전보다 구하기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3차 전직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격전지와 얼음 동굴에서 전공휘장 모으기. 격전지 상인에게 매주 상급 전직의 증표 3개씩 구입이 가능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단지 사냥만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거죠. 두 번째, 월드 던전 필참하기. 월드 던전 상인에게도 매주 상급 전직의 증표 3개씩 구입할 수 있죠. 주 3회 입장, 사냥만으로 1일 10만, 총 30만의 용맹 주화를 얻었다면 상급 전직의 증표 3개를 구입하시고 나머지 재료가 필요하시면 PVP를 즐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 참여. 매일 출석만 해도 전직의 증표와 상급 전직의 증표를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루트비히 수련일지에서 전직의 증표 30개, 상급 증표 1개. 루트비히 수련 지령에서 전직의 증표 20개. 또1400 다이아로 구입할 수 있는 명예 루트비히 수련 일지에서는 전직의 증표 60개와 상급 증표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드 상인 이용하기. 서버당 길드 상인에게 전직의 증표 15개와 상급 증표 1개를 매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드 주화를 이용해 배워야 하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스킬을 습득하기 전까지 길드 주화를 투자하기에 아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벤트 출석 기간 동안 상급 전직의 증표 20개와 전직의 증표 100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일반 전직의 증표는 상급 증표 모으는 동안 사냥을 통해 꾸준히 드시면서 적당한 가격에 사 모아도 되고요. 전직에 필요한 상급 전직의 증표 수량이 75개니까 이벤트 기간 2주간 20개, 매주 격전지와 월드 던전, 길드 상점에서 7개씩 8주간 모으면 되겠네요. 지금 추세를 보아 앞으로도 3차 전직에 필요한 재료를 주는 이벤트나 패키지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산상 나오는 3개월보다 일찍 전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단 과금을 시작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며 이번 이벤트 출석이 끝나는 14일차 보상에 맞춰서 전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3차 전직. 이제 누구나 꾸준히 콘텐츠만 즐겨도 3개월 안에 전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급할 거 없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